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배영 선생님을 모시고 네. 아 로봇의 다양한 이 새로운 그죠 발전 사항을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대중문화가 로봇을 복잡한 감정과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인간 점점 인간 닮아가는 건데 네. 맨 먼저 우리에게 좋은 희소식은요 중국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러주 로보틱스가 주로 뭐 학술용이긴 한데 그죠 네. 오픈소스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개발 플랫폼 누구든지 휴머노이드 개발을 그죠 하고 싶으면 네. 이 플랫폼에 와서 그죠 자기가 하면 돼요 사용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네. 이게 그 중국 업체가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센서들이 많거든요. 로봇이 이게 뭔가 작동을 하려면 뭐 카메라가 일종의 센서니까요. 그런 센서를 위해서 SDK라는 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건데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델 그다음에 또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또 LLM이 다 있어야 그치.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걸 이제 무상으로 오픈소스로 이렇게 다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점점 이제 이렇게 뭐 항상 떡볶이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떡볶이 만들고 오뎅 만들어서 골목마다 팔듯이 휴머노이드는 이제 골목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우선은 이게 오픈소스로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있는 기술을 다 그냥 활용해서 네. 할 수 있게 SDK도 주고 뭐 그죠 LLM 이런 것도 다 해서 몇 가지 기본 데모까지 그죠 네.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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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마인드봇 이 지금 중국하고 야프로 경쟁할 텐데 네. 아무튼 AI와 로봇이 손잡고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혁신의 시대가 열린다. 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로봇공학의 융합은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죠? 네.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LLM 모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봇. 인간의 벗이 된다. 네.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다. 과거의 로봇이 단순한 기계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간의 동반자다. 그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고 네. 네. 인간이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로봇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로봇이 뭐 모든 산업에 다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정밀하고 네. 효율적이고 생산 가능하게 생산성을 높이겠죠. 로봇이 그렇죠. 하면은 뭐 24시간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면 위험한 거 그죠? 얘한테 다 시키면 되고 네. 그래서 미래에 선도하는 기업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 뭐 딥마인드나 뭐 이렇게 있다. 앞으로 과제는 아무튼 이런 새로운 AI 로봇 기술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네.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간을 해치는 이런 거가 아닌 인간하고 그죠? 그렇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네, 그 인간하고 같이 살려면 안전해야 되거든요. 이 로봇이 인간을 해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로봇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 감소가 되면 또 그게 또 우리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AI의 윤리적인 문제가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AI와 로봇의 융합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렇죠. 예. 우선 뭐 AI하고 로봇이 진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산업 혁신하는 데도 필요하고 물류 산업이나 의료 산업에도 AI 그죠? AI 의사가 훨씬 그렇죠. 로봇으로 다 수술하죠 요즘은. 예, 예. 로봇 수술 훨씬 비싸다. 보편화되고 예. 예. 그리고 뭐 더 정확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고. 비쌉니다. 예, 비싸고 선도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고. 향후 과제가 있다. 여기 이제 뭐 그림도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보다 크고 그러면 위협적인데, 좀 작은 1미터 미만짜리 우리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악수하는 장면 이런 것도 보여지고, 그죠? 주목 같이 인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협력하자 이런 사진도 보여드리고. 아무튼 인간보다 좀 작아야 그래도 우리가 관리, 그죠? 컨트롤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공학이 먼 길을 왔다. 공상 과학에서 지금 비즈니스 현실까지 와서, 그죠? 그렇죠. 여기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아마 로봇이 전부 로봇이에요, 그죠? 사람 별로 몇명 없어, 그죠? 전부 로봇이 다 하고 뭐 있다. 자동차 산업은 로봇이 사람용 로봇이 다 배치돼 있어 갖고 점점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제 좀 밀려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로봇에 매력을 매료된 이유는 우리 인간을 우선 닮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뭐 무엇인지, 인간이 좋아하는 이런 일을 이쁘게 하고, 그죠? 항상 대답해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로봇이 이제 대신해주고, 또 사람이 오랫동안 못한 일을 피곤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로봇이 다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산업 분야에서는 로봇이 거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시기가 빨리 올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에서, 산업에서 정말 의료 산업에도 의료, 로봇 보조수술, 로봇 노령인구 병원 환자 동의 이런 거죠. 운송 배달은 뭐 너무 많이 있고, 그죠? 운송부터 물류, 소매에도 로봇이 재고 관리 이런 관리 거는 같은 거뭐 많이 멋지게 하죠. 하고 있고, 근로자 대신해 가지고 막 이렇게 종로 이각할 물건 선분할 소팅해갖고, 그죠? 그렇죠. 분류하는 작업 이런 거뭐 실수도 없이 잘 하고 실수도 없이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대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참 빨리빨리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 로봇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여서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람보다 너무나 다양한 새로운 뭐 물건 또는 제품 아이디어,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아무튼 로봇이 훨씬 더, AI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AI 아이디어가, 사람은 딱 고정돼 있어요. 떡볶이 장사할까, 오뎅 장사할까, 뭐 이런 건데, 그죠? 얘들은 뭐 너무나 다양하게 아이템을 줍니다. 요거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복잡한 명령을 로봇에게 전송하는 혁신적인 방법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귀중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그죠, 것을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유체 압력의 변화를 사용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소형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손쉽게 움직인다 이 소리겠죠. 신체가 중앙 제어 시스템. 사실 이게 로봇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그러는데, 걸어가는 것도 이제 로봇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고, 이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뭐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사람과 같은 그 스피드와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회로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하는 걸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유압식으로 하는 방법. 그래갖고 사람의 그 행동처럼 로봇을 굉장히 정교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공간을 가진 로봇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7억 달러를 베팅해서, 그죠, 그 기술 거인들, 테크 자이언트라 그래요,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는 이유, 그죠? 굉장히 이게 미래 산업이니까, 그죠? 요게 스마트폰 다음 겁니다, 그죠? Next to, 그죠? 이제는 스마트폰은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 가서 물 떠와, 너 가서 그렇죠. 약 가져와, 너 가서 저기 초인종 누가 누르니까, 그죠? 누군지 보고 와, 아니면 너문 열어줘, 뭐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앞에다가 핸드폰을 딱 장착하고, 네, 그죠? 스마트폰을 그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스마트폰의 수요하고는 비교할 수 있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 융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2025년 3월에 어번던스 서밋이라고 열린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2, 3년 안에 이 챗GPT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70년 동안 AI를 개발하는데 챗GPT 순간이 왔어요. 1년 반 전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AI를 알게 되는 이런 순간이 왔는데, 이, 휴머노이드는 2년 내에, 그죠? 뭐 2, 3년 내에 챗GPT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도 한 4, 50년 됐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지금 18개월 안에, 그죠? 온다. 챗GPT의 순간이 온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교수님이 설명하듯이 AI 생태계 하드웨어, 컴퓨팅 능력, 배터리 기술, 센서 이게 그 인프라가 없었으면은 휴머니드 로봇이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소 기술이 이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이 예전에 비해서 몇십 배나 이제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장도 크고 기술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바보 같은 짓이죠. 안 하면은 미련합니다. 요즘에 삼성이, 그죠? 뭐 휘청인다,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반도체는 앞으로 뭐 굉장히 더 발전하여서 이제 단백질로 넘어가고 뭐 너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놀라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돼. 이제 그죠? 휴머노이드에 다 우리 경쟁자가 될것 같은데. 우리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팔로워가 되어서 우리가 앞장서가면 되죠. 따라오는 좋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역할과 오픈 AI 파트너십도 또 중요하고, 그렇죠. 뭐 오픈 AI가 정말 너무 잘 나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망할까 걱정했는데 아니고 점점 더 투자를 많이 받고, 이제 오픈 AI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걔가 이제 의회에 불려 나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AI를 해가지고 뭐 되려고 하나? 아, 나는 AI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지. 나는 10원도 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한 2년 만에 확 마음을 뒤집어 바꿔가지고, 예, 그죠? 이제 돈을 버네요. 돈을 버는 예, 일반 기업으로 전환했어요. NGO에서, 그죠?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쫙 바꿔가지고 지가 7%를 가져갑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 지금 이제 휘규어가 이제 GPT 같은 LLM 이제 회사하고 그 오픈 AI하고 합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건 LLM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VL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으로 그 판명하는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이 합치게 돼야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휘규어하고 GPT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피겨 2죠, 그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약이라고 해서 정말 피겨 1보다 엄청나게 또더 좋아진 피겨 2가 나와서, 그거는 증가된 컴퓨팅 능력, 그죠? 컴퓨터 컴퓨팅 빨리 이제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거 CPU, GPU 양을, 그죠? 세 배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수명도 또두 배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디자인도 개선돼서 뭐 전선 케이블 뭐 이런 거가 없고, 왜냐하면 발전하게, 그죠? 쫙 빠진 이런 패키징 하기도 좋고. 이러한 개선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유, 저뭐 매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요. 몇 달만 지나면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고급 구조 뭐 그런 게이 됐고, 뭐더 향상된 손재주, 손이
로봇손이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아뭐 정말 손가락이 그죠. 로봇의 손가락이 뭘다 터치하고 만지고 네, 뭐 이게 정말 옛날에는 이제 약했거든요. 막 전선줄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걸 깔끔하게 그렇게 그, 전선 어, 왜, 케이블 어, 이런 거다 전자 장치 싹 안으로 집어넣네요. 네, 카바를 다 하기 때문에 구조가 훨씬 고급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제 테슬라,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수십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나올 것이다. 수십억 대 지금 100억대입니다, 100억대. 그렇죠. 벵고르 체르말로는 2040년만 되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인간보다 인간이 많아지. 80억이면 그죠 100억대 이상 나오겠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2040년까지는 최대 100억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형성이 시장이 형성된다. 굉장합니다. 100억대 중에서 우리가 몇억을 우리도 만든다. 아, 몇백 대는 몇천 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백억 대니까 그죠. 100억 대니까 우리 한 1억 대를 만들자. 1억 대, 예, 좋아요. 100억 대 중에 그죠. 100분의 1은 예, 해야죠. 100분의 1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는 30억에서 50억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 뭐 아무튼 놀랍습니다.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우선 반복되고 그죠. 아주 지겨운 일자리 이런 거 그죠. 뭐 노조도 안 만들고 노조 없어요. 예, 노조가 어딨어요. 노조 때문에 아주 고생을 월급도 안 주는데 하는데, 무슨 글쎄 말이에요. 월급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옷도 안 입혀요. 화장실도 안 보내줘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전기만 먹고 산대. 우리 너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하고 제가 그레이스한테 물으면 나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대신 전기 주스를 마셔요. 그러니까요. 전기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전기를 주스로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피규어 같은 것이 자꾸 윤리 문제를 집어넣죠. 그죠. 나중에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아무튼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아이삭 아시모프가 뭐 로봇이 어떻게 변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게 꿈 같았는데 그죠? 완전히 공상 과학 영화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다. 그리고 애가 막까지 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전자혀를 개발하여서 식품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그죠? 맛을 이렇게 할수 있는 센서인데 음식마다 보면은 이제 화학적 그 성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맛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도, 음식 같은 게 점도도 약하고 뭐그 밀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전부 이 AI가 학습을 해서 그걸 끼그 혀를 대게 되면은 그 맛이 무엇인지를 사람처럼 판단해서 이건 짠맛이다, 단맛이다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입맛을 그죠 느껴보는 이런 미각을 모방한 AI, 현재는 80% 정도 할수 있다고 예, 80% 정도 인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놀랍습니다. 인간의 미각을 모방하는 AI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그 기미상궁이라고 그래갖고 독이 예, 있으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게 인간에게 해로우냐 아니오냐 그걸 또 그렇죠. 예.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또 의미가 있는 옛날에 왕한테 그죠 음식 바치기 기미상궁 전에 예, 상궁이 먼저 먹고 죽어요 그죠 독 그런 있으면. 걸 대신할 수가 있죠. 예. 또 1분 안에 80% 이상 식별이 가능하고 AI 학습도 정확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도 정확도가 95%나 되고 식품 안전 이런 거 정말 좋겠네 아까 제가 그죠. 말씀드린 그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런 혀를 전자혀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그죠.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새로운 것이 그냥 계속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다. 자, 여기는 지금 대중문화가 로봇을 복잡한 감정과 감정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로봇 혀도, 그죠. 맛보는 혀도 있고, 피규어 2하고 또 오픈 AI하고, 뭐, 뭐, 뭐 하고.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특히 중국에서 오픈 플랫폼 만들었다. 그죠? 네. 예, 예. 휴머노이드 오픈 플랫폼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싹 들어가서 보고 사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